따로 아니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장 카페에 이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외출 같은 거 받을 때만 가는 편이에요. KB에서 왔었어가지고 박지은 선수랑 동기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박지은 선수랑 친하고 인성 출신 선수들하고 친하고 네. 제 인맥 여기서 끝이에요. 아,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쁜 사람은 구슬언니? 랑 시온이? 또 하에서 이쁘고 소희는 그냥 귀여운 거고 밑에 애들 다 귀여워요. 싫어하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반찬은 너무 많아요. 고기류라든지 고등어조림 이런 것도 진짜 맛있고 돈가스 이런 것도 해주시는데 맛있고 군고구마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샛노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아,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밝게 웃어보려고 노력할게요. 인사하면은 잘 받아주시는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이어서 많은데 키가 비슷한 선수들 중에서는 강계리 언니랑 오늘은 계리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정말 너와 나는 인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정해가지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거 김시온인가요? 질문자가? 남자친구 저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 없어가지고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 남자 좋아하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형? 연예인 중에서요? 아 근데 매번 바뀌는데 너무 아니, 저는 딱 없고 그냥 연상이면 좋겠고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오데오 연습하는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상대편 선수 역할이었고 구선이는 이제 저희 팀 연습하려고 그 베스트 멤버였는데 이제 구선이가 제 등 뒤에 있었는데 제가 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볼을 닿지도 않는데 쳐내겠다고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제 머리에 구선이 눈이 맞았어요. 처음에 맞았을 때 울었고 언니야 너무 아팠나? 많이 울었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제 눈치 봤어요. 제가 하도 미안해. 그래서 저번에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산님 미안해. 내가 괜히 떠가지고 안 하던 짓 하다가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할게. 항상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만큼 보다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 선수들끼리도 매번 노력하고 잘해보자 하는데 잘 안 됐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남은 경기 많으니까 저희도 항상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